제주 시민 여러분. 네. 제가 정성호 제가 우리 양주 시민 여러분께만 제가 숨겨놓은 비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사법시험을 합격하기 전에 제가 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것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공장을 다닐 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광주에서 폭도들이 난동을 일으켰다. 진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온 뉴스가 다 그렇게 얘기했고 정부가 그렇게 발표했으니 당연히 그렇게 알았겠지요. 네. 그래서 저도 같이 욕했습니다. 대학을 가보니까 그게 완전 반대인 거예요. 그 억울한 사람들이 그 한 줌도 안 되는 군인들의 권력욕 때문에 목숨을 잃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한탄스러웠겠습니까?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을 바꿨습니다. 뭔가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하자. 지금도 권력 위에서 속고 있는 사람들한테 진실을 알려주자. 모두가 공정한 기회 속에서 공평하게 기회를 누리면서 사는 그런 세상 한번 만들어보자. 이재명처럼 산재사고 다쳐서 장애가 생겨도 보상도 못 받고 월급 떼이고도 말도 못하는 이런 아이들 다시는 없게 하자. 이래서 공적인 삶을 살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을 주신 나의 어머니는 내 생명의 어머니지만 이재명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사회적 삶을 살도록 만든 것은 바로 광주다. 이래서 광주는 나의 사회적 어머니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사법연수원을 갔더니 뭐 인사가 저보고 살살 꿰어가지고 인권변호사 이런 거 하고 살아야 된다 사람이. 우리가 세상을 바꾸자. 그런데 판사 검사 발령받으면 사람이 나중에 변해서 결국 자기 이익 위해서 살게 된다. 그러니 우리 아예 기득권 다 버리고 한 동네 지역 조그만한 데 맡아가지고 인권운동하고 시민운동 사회운동하면서 세상 진짜 바꿔보자. 이렇게 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로 열심히 하기로 하고 정말 전들 뭐 판사 검사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다 그런 유혹 있지요. 제가 변호사 선택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참 날 몰래 말은 해놨지. 제가 발령받고 6개월만 있다 나오면 정관 예우 받으면서 돈 많이 벌 수 있다 그래서 야 6개월만 하다 나오면 안 될까 이런 잔수도 생각해 봤는데 제가 들어갔다가 이 엄동설 안에 안방에 따뜻한 데 들어갔다 다시 나올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눈 딱 감고 저희가 개업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지역으로 가자. 중앙에 서울에서는 활동할 사람 많다. 남들이 안 하는 지역으로 조그만 뿌리 역할을 맡아서 진짜 세상을 바꾸자. 이렇게 저를 유혹해가지고 활력도 못 받게 하고 성남에 가가지고 25살에 개업해가지고 생고생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정성호입니다. 제가 이제 성남에서 25살에 개업을 했으니 이게 변호사 새파란 25살짜리 그것도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길 리가 없잖아요. 맨날 하는 일이 무슨 노동자 구속되면 그 사람들 학생들 구속되면 그 사람들 변론하고 돈 없어가지고 억울하긴 한데 그냥 공짜로 어떻게 재판 못 해줄까요? 이러면 그런 거나 해주고 살았는데 어느 날은 제가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제가 감옥을 가게 된 거예요. 똑같이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이라고 땅 조금 사가지고 돈 조금 해서 권력하고 손잡아가지고 엄청나게 부풀려가지고 해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불로소득 그거 못하게 하느라고 제가 쫓아다니다가 검사를 사칭하는 PD를 도와줬다는 해괴한 죄명으로 제가 덜컥 구속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나를 갖다가 논둑으로 가라고 들판으로 가라 해서 가다가 논둑에 빠져가지고 지금 발이 그냥 다 오빼렸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냐. 그래서 제가 우리 정성호 형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이렇게 빠뜨렸으니까 책임져라 이래가지고 애 많이 써가지고 제가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번 하다가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한번 한다면 끝까지 합니다. 나쁜 일을 끝까지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도 또 공공병원이 필요하다. 우리가 아플 때 병원과 치료받아야 되는데 병원이 없지 않냐. 성남에 군당에만 병원이 있더라. 본시가지 없다. 병원 만들자 운동을 하다가 이 추운 겨울에 10만 명이 서명하고 달달 떨어가면서 조례 만들어 올렸더니 시의회에서 그걸 날치기로 폐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그 회의장에서 엉엉 울었더니 공무집행방해라고 제가 대표니까 또 수배가 됐어요. 물론 옆에 같이 있던 사람 화난다고 마이크 던진 사람도 있고 에? 막 시의원들 잡아가지고 다시 하라고 붙잡은 사람도 있고 하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또 제가 또 두 번째 감옥을 가게 생겨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가지고 또 전화했어요. 책임져라. 왜 관이 괜히 말이지 잘했으면 나도 특수부 검사하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판사하면서 폼 재고 살았을 텐데 그 젊은 나이 어린 후배 깨어가지고 인권운동하자 시민운동하자 지역운동하자 나라 바꾸자 이래가지고 나를 이 구렁텅이에 빠뜨리냐.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얘기를 해서 두 번째 또 구속될 뻔 해가지고 도망을 다니다가 제가 그때 딱 떠오른 생각이 정치를 해야 되겠다. 바깥에서 아무리 잔소리해봐야 세상이 바뀌지를 않더라. 그러니 지금부터는 내가 바로 진짜 시장이 돼가지고 정치 권력을 가지고 우리 시민이 원하는 일 시립의료원도 만들고 내가 맨날 감시했는데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막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시장이 되자 이래서 제가 출마하게 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정성호 국회의원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 험한 인생길로 끌어온 게 바로 이분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다는데요.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길기도 하고 어쩌면 짧기도 하지요. 그래도 우리가 각자가 인생을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겁니다. 저는 비록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정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학교도 못 다니고 중고등학교 대신에 공장을 다녔고 그래서 결국은 사회운동하면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라고 나의 형제 자매들 나와 함께 공장을 다녔던 그 수많은 사람들 내 이웃에 사는 그 수없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 당하지 말라고 좀 더 공정한 사회에서 사람 대접받으면서 살으라고 모두가 희망을 나누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손잡고 오손도손 살 수 있게 하자고 그 길을 향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주신 권력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않고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정말로 성남 시민을 위해서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경기도지사도 시켜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불러서 나라살림도 맡겨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성남시를 전국 최고의 도시로 만드는 실적이 있고 누가 뭐라 해도 경기도를 인천 남짓만의 전국 최고의 광역시도로 만든 이재명의 실력 그리고 실적 여러분들이 증인이고 증거지요. 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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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불러주셨습니다. 자부심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마지막 남았습니다. 3월 9일 날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40여 일 남은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3월 9일 이후의 세상은 극대극의 체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만 눈 감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3월 9일 이후에 펼쳐질 대한민국을 희망 있는 사회로 갈 것이냐,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갈 것이냐, 아니면 과거로 퇴행적으로 돌아갈 것이냐가 결정됩니다. 맞습니다. 나라가 좀 더 평화롭고, 나라가 좀 더 통합되고, 나라가 좀 더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능하고 통찰력 있고 실력이 실적으로 검증된 유능한 대통령 후보가 필요합니다. 그거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재명. 그래서 여러분 경기도민이자 양주시민이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첫 번째 이재명이냐 누구냐를 대통령 만드는 일이 아니고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 선거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유능하고 성장하고 기회가 넘쳐서 젊은이들이 편갈라 싸우지 않는 그 사회로 갈 것인지를 여러분이 결정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재명은 여러분이 뽑는 우상이나 여러분이 뽑는 왕 지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도구이고 여러분의 친구이고 여러분의 일꾼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은 이재명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내가 이재명이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이재명이다. 내가 이재명이다. 내가 이재명이다. 내가 이재명이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위기입니다. 그렇죠? 위기 속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유능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위기를 단순히 이겨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유능해야 합니다. 그렇죠? 제 삶 자체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온 삶이었습니다. 성남시와 경기도를 제가 책임질 때도 수없이 많은 위험과 어려움들을 오히려 기회로 바꾸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훌륭합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기회로 만들 사람이 바로 저 이재명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하려면 용기와 현명함과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한다면 했습니다. 앞으로도 한다면 합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꼭 하겠습니다. 조심 백은조,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선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